하하 엄청 맞아.
남의 국물 많이 걸릴 때.
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면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. 보시면 고객님 배관이 기울기가 엄청 안 좋아요. 배관이 기울기가 뭐냐면 물을 지금 안 내리는데도 배관이 항상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. 구조가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 뚫었어요. 그죠? 예. 근데 항상 배관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완전 위험한 배관이에요. 근데 물이 없죠. 그렇죠. 뭐 이래? 그렇죠. 자. 아 중간에 뭐가... 아니죠, 아니죠. 여기 시작이잖아요. 이게 네. 끝이라면은 배관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. 우리 물이 위에서. 근데 지금 고객님 아예 거꾸로 돼 있는 거. 그러니까 산 넘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물의 힘으로 밖에 못 나가는 거야. 자 이제 물 나오는 거 있다 보세요. 물 버리면 왜 이렇게 버려야 되냐면 물론 기본 설거지는 이렇게 물 틀어놓고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담아서 이것만 정기적으로 버려주셔도. 막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. 이게 확 안 그 잠겨 있는 부분이 그렇죠. 확 안 나와요. 밀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버릴 때랑 이렇게 쓸 때랑 뭐 차이냐면 다 보세요. 이렇게 그냥 틀어놨다고 이게 설거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게요. 그러면 우리가 기름은 위로 뜨잖아요. 물보다 가볍잖아요. 밑에 물만 흘러가고 기름은 그대로 있어요. 항상 설거지 하시고 나면 이렇게 하면은 기름은 안 나가요. 물만 나가는 거지. 이 지금 이 부유물들 있죠. 이게 유속이 힘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자 저렇게밖에 안 흘러가. 네. 그죠? 근데 그렇죠. 근데 자 한번 담아서 버려볼게요. 이게 어떻게 나가나 보세요. 이게 어떻게 나가나 보세요. 쭉 밀고 나간다고. 아시겠죠?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안 났을 거예요 그동안. 네. 네. 빨아들였는데도 조심. 자 물 그냥 차 있잖아요. 그죠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물로만 차 있으면. 물은 얼었으면 얼었지 굳진 않아요. 그건 앞으로 설거지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배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럼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. 냄새나. 자 보시면 그냥 흘렸을 때는 찌꺼기도 잘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. 자 근데 여기 마지막 종착역이잖아요. 왜 물 나오는 거 보세요. 아 지금 가루를 네. 그죠? 물이 시원하게 확 내려갈 거예요. 그죠? 쭉 빠지죠? 예, 네,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? 네, 설거지 하시고 나면 여기 왜 10cm인데 왜 네? 비가 오면 물이 안 내려가는 느낌이 이렇게 아. 근데 거기가 문제였어. 우리 나머지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면 확실히 오래 쓸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뚫어뻥 있잖아요. 네. 이런 배관은 쓰지 마세요. 더 굳어요. 더 안 내려간다고. 왜냐면 유체가 이게 점도가 연해야지 더 잘 흘러가는데 뚫어뻥이나 이런 거 버리게 되면 끈덕끈덕해서 더 안 내려가. 기름을 더 잡고 있어 배관에서.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. 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꼭 명심하시고 담아서 버리는 거 습관하시면 오래 쓸 수 있어요. 네. 이것만 지켜도 돼요. 그리고 그런 거 이상한 거 쓰지 마시고 네. 그럼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. 깨끗해요. 기름 하나 없이 보시면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. 예, 네, 완전히 배관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나중에 혹시 딴 데 집에 이사 가시게 되면 그럼 있는지 봐야 되나요? 계약하기 전에. 네. 아 근데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? 아니 아빠가 하는 거. 왜냐면 내가 이걸 확인하고 뭐 좀 하면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저기도 할 수 있잖아요. 얘기도 해가지고. 그러니까 예. 비어 있는 집을 저희가 계약한 거거든요. 완전 싹 비워놓고 그 청소를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왔다고. 예. 제가 이사 자주 다니시는 분한테 꼭 얘기해요. 꼭 그 집에 가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일단 물 틀어보고 물 수압 잘 나오는지 네. 예. 그리고 물 나오는 거 보지 말고 물이 잘 빠지는 거 봐라. 잘 안 빠지면 이렇게 한번 검사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니까.